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께 우리 윤센, 윤지오 센터장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윤지오 센터장님, 지난해부터 참 저한테 많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미리미리 좀 잘 듣고 따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제가 못해갖고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뭐 네. 저도 맨날 헤매고 있는데요. 아, 윤 센터장님 역시 우리 윤센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윤 센터장님의 자료와 결론 한번 쭉 저희가 강의 듣듯이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일단 제가 시간을 좀 착각해가지고 네. 너무 PPT를 많이 가져왔는데 아, 좀 많이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여튼 이번 주에 한번 출연하는 걸 12월 달에 정해놨던 건데 감독이 장빠지니까 또 불렀다고 오해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수요일날 오는 거였는데 오늘 갑자기 월요일날 하도 오라고 해서 왔는데 많이 희망을 가시는 게 제가 와서 괜히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 얘기를 하면 시장이 반등하더라고요. 아,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지 않았나 하고요. 네, 그렇게 한번 희망을. 제가 전체적으로 제목은 최근에 세미나 다닐 때는 정상으로 가고 있다.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그게 네. 이제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거냐. 그 네. 고민이 좀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이 많이 커졌지만 네. 뭐 박 대표님 아시겠지만 한국 시장이 참 어려워요. 특히 네. 강세장 뒤에는 항상 굉장히 변동성이 큰 박스장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 네. 구간이 작년부터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말씀드려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항상 가져오는 작년 11월에 대한 연간 전망인데 하여튼 네. 연초에 1분기가 가인 저희들은 가장 안 좋아 보입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1분기에 여러 가지 그 기대감들이 좀 약화되는 구간. 네. 여기 선이 세 개가 이제 있는데 베스트, 네. 베이스, 워스트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신 자신이 거죠? 자신이 없어요. 세 개씩 해놓습니다. 이제 네. 제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해서 제가 그 언론사에서 제시하면 상단은 내년에 3,150, 하단은 2,750 했던 이유인데 하여튼 뭐 저희처럼 예언자처럼 제가 맞출 수 없고요. 하여튼 네. 1분기가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변화가 나오는데 그 변동성을 잘 활용하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관되게 계속 네. 2022년 1Q가 안 좋을 거라고 예.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좀 뭐 그래도 좋은 변화도 있고요. 뭐 항상 안 좋으란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 이제. 제가 오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비탈리 카스넬슨이라고 액티브 밸류 인베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강세장 뒤에 왜 박스장이 오냐 말했을 때 제가 항상 네. 인용하는 과거에도 기대감 때문이다. 기대감. 아, 보통 강세장 뒤에 박스장이 오는데 그 예, 이유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때문이다. 대한 기대도 매우 높았는데 그게 좀 이제 완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제가 올 때마다 기대 수준이 내려가야 된다. 네. 내려가 그만 그 이 이론을 좀 배경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실망감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좀 실망하면 네. 돌아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데이터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얘기하면서 이제 S&P 500 로그 스케일인데 굉장히 장기를 좋죠. 네. 이렇게 강세장 뒤에 긴 박스권들이 미국도 길게 보면 있었는데 사실 미국은 편해요.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강세장이 한번 시작되면 좀 지속 가능성이 높고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여기에 이제 기업들도 많이 바뀌고 퇴출되는 기업도 있고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정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미국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의 90년대 한국은 쉬었죠. 네. 2013, 14, 15에도 미국 좋았거든요. 우리는 쉬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침마다 미국 증시 보고 나서 왜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는 안 오를까 싶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초기에 유동성 보강시 강하게 올라오고 난 뒤에 굉장히 박스권이 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네, 심지어 네. 90년대는 제가 그때 증권 여의도에 들어왔을 텐데 정말 천은 무슨 마의 천장처럼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 천을 못 깼군요. 천을 못 깼죠. 그래서
그때 맨날 천 넘어가면 이제 대세 상승이다 하면 또 부러지고 부러지고 그러다 IMF까지 왔었는데 제가 이걸 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 새로운 사건 같지만 사실 우리 증시는 강한 랠리 뒤에 이런 흐름이 있었다. 근데 요 두 흐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유동성이 좀 줄어들 때 우리가 박스권에 들어갔었다는 거죠. 유동성은 우리의 유동성이 아니고 미국의 유동성.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전 세계적인.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전 액션을 취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할 이슈는 아니다. 물론 최근의 분위기는 기업의 비즈니스만 잘 보면 되는 거지 뭔 문제가 있냐들 하시지만 사실 시장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네. 글은 우리가 장기 시기를 보면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말하시지만 사실 만만치가 삼성전자 예를 많이 드시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성공적이죠. 앞으로도 이럴 수 있고. 제일 지난 선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KT거든요. 2000년대 정말 KT가 엄청나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 그리고 예. 이거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정말 종목 선택을 참 잘해가지고 장기 투자라면 참 성공적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데이터를 보면 별거 없어요. 좀 장기 시계열이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종목 선택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면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라면 지수를 뭐 ETF 형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소위 코스트 에버리징 있잖아요. 계속 분할해서 사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종목을 우리 시장에서 그냥 기업 하나하나를 그냥 미래를 보고서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는 게 뭐 아주 정말 저희가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의도에서 참 만만치 않더라 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들고 있어봐야 본전도 못 찾은 경우도 꽤 있네요. 그렇죠? KT는 본전이 그렇죠. 아니죠. 손에 봐 손에. KT가 한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와.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섹터들이 바뀌어왔는지 경제 구조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겠죠.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장은 아까 제가 이제 박스권에 들어가면 기대감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네. 주가라는 거는 PER 곱하기 EPS거든요. 그럼 주가를 좀 분해해서 보는 거죠. 지금이 어떤 요인인가. 그럼 우리가 9월서부터 계속 장이 좀 그냥 그랬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 회색선이 PER인데 PER이 계속 약해졌던 거죠. EPS도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겹치는 구간이었고요. 그 12월에 PER이 좀 올라왔었죠. 이때는 연말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네. 유동성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온 거는 좀 IT에 대한 저희 실적 컨설팅이 좀 올라오면서 네. 반등이 나왔지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박스권에 왜 들어갔냐를 물어보시는데 두 가지 기대감이 약화된 거예요. PER 기대는 바로 유동성이고요. EPS 기대는 결국 기업 이익에 대한 자신감인데 이 둘조차가 다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사실 네, 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돼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PER이 저렇게 내려가는 거는 유동성이 회수되는데 왜 그런가요? 결국은 우리 LG전자 실적에서 봤지만은 비용이 올라오니까 생각보다 이익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런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 선택의 기준은 아주 자명합니다.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들. 최근 미국의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해당이 있을 거고 뭐 업종에 상관없이 어떻게 본다면 좀 이런 거에 자유로운 기업들 그런 걸 찾아야 돼야 되는데 뭐 최근에 시멘트들도 좋았던 것도 가격 전가를 했으니까 뭐 이런 걸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여튼 시장의 월간 수익률을 분해해 보면 네. PER과 EPS인데 이 둘 다 약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나마 이제 좀 시장이 이제 불안하시들 하시니까 네. 저번에 하여튼 한 배에선 반등 나오더라고요. P4도 PBR로 뭐 이게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에요. 그게 한 2814인데 갈짱 갈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여하튼 여기가 지지되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다음 그림입니다. 조용히 EPS가 꺾여 내려오니까 자꾸 10배가 내려가요 지금. 제가 사실 우리가 2750을 하단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상반기에 현재 이 기대 수준이 높다 보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이게 내려왔을 때 좀 추론을 했던 건데 여하튼 10배가 2759인데 좀 더 내려간다면 한 2750에서 700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10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10배가 이렇게 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는 밸류에이션 영역을 좀 주식을 우리가 흔히 좋은 주식은 좋은 기업이 좀 적절한 주가에 리즈너블한 가격을 왔을 때 좋은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놓고 본다면 한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점검 차원에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PER을 7배로 줬을 때 8배로 줬을 때 해서 12배까지 줬을 때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으신 거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우리 현재
주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대충 어느 정도예요? 10.7배쯤 가고 있다. 보통 10배는 잘 지켜지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게 EPS가 내려오니까 네, 네. PR이. 그냥 이게 뭐 절대적인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주식을 기업을 합리적 주가에 산다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네. 대표 기업으로서 전체 시장을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자고요. 뭐냐면 유동성이 축소되는데 금리 올라가는 건 다 알아요. 네. 이제는. 올해 네 번까지 얘기 나오지만 세 번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려서 왜 이게 놀라운 사건이냐 뭐냐면 이게 작년도 FOMC 연준에 했던 말들이에요. 복귀를 해보면 네. 야, 올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세 번에서 네 번 올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네네. 우리가 연준에 마치 미래를 다 알고서 연준만 조치를 할 것 같지만 연준도 굉장히 급하게 현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 기대를 잡기 위해서 점점 조치가 강력해지고 있는 거죠. 네네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실성까지 확인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다음 문제는 그럼 도대체 왜 이번에 좀 고민이 커지냐. 이게 이제 뭐냐면 2014년과 현 시점의 차이인데 참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한 번의 사례밖에 없는 2013년과 14년, 15년을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지만 네. 2014년에 테이퍼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마 테이퍼 텐드럼이 나왔었고요. 네네네. 2014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테이퍼링 아니, 종료가 되죠 그게. 네. 그래서 회수가 됐고 2015년 가서야 금리 올렸는데 사실 QT를 했었어요 그때. 그 네. 대차대표를 축소한 자산을 매각하는 거를 네. 2017년 11월에 했었거든요. 근데 네. 잘들 기억 안 나시지만 뭐 박 대표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의 강점은 딱 하나인 게 그때 한번 아,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처음에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까지 끝내고 그냥 QT 한 거예요? 한 1년 9개월 뒤에 했었죠. 네네네. 그때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했는데 결국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거는 전자는 그래서 그때도 버텨줬지만 네. 워낙 뒤에 그 소위 서버 사이클이 좋았지만 하여튼 QT 하고 나서 이머징 선진국까지 돈이 쫙 빠졌어요 이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QT라는 게 나왔을 때 시장에서 약간 당황했던 거는 야 유동성 회수 정도가 매우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 3년에 걸쳐서 했던 거를 올해 내에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네. 연준 말은. 그래서 시장에서 좀 약간 당황해하고 QT 텐드럼이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은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를 선호하는 흐름들이 이럴수록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 이전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맨날의 그림이 뭐냐. 선진국 디벨롭 마켓에 돈 들어오는 거, 이머징 마켓에 돈 들어오는 건데 QT하고 나면 다 같이 빠졌다는 거죠. 당연해요. 이건 뭐 연준 자산이 얼마였던 줄 아십니까? 2020년 3월에. 네. 4.2조 달러였어요. 네. 20년 4월에? 네. 3월에. 3월에. 근데 전주에 연유산이 8.7조 달러가 됐거든요. 더 네.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도 빨리 올려야 되고 이걸 왜 할까요? 나중에 혹시 이러한 정책으로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졌을 때 연준의 정책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다른 말로 하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근데 전에 왜 저희에게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주실 네. 때 그때만 해도 금리 인상 세 번의 QT까지는 이제 안 나왔을 때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럼 그것까지 더 해버리면 안 좋게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 더 안 좋게 가야 되는 아니죠. 건 아니죠.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큰 제목이 네. 정상화로의 회귀라고 그랬어요. 정상화로의 회귀. 결국 이쪽으로 가면 진통은 있던 뒤에 금리가 좀 같이 움직이면서 아. 오히려 시장은 제가 뒤에 있었던 저희 다시 한번 랠리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더 빨라지는 거죠 오히려. 네네. 아, 속도가 그치, 빨라진다. 그러니까 장이 되려면 이러한 걸 흡수해서 인플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각 많은 분들이 네. 인플레가 나면 아 부채 비율도 낮춰주고 아, 임금도 오르니까 뭐 소비 여력도 늘고 뭐 기업들도 뭐 많이 비싸게 파니까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비싸게 팔 수도 없고 지금 네. 임금이 올라간들 만약 인플레가 더 나면 실질 임금은 떨어지겠죠. 네네네. 연준은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준의 조치가 아주 안 좋은 게 아니라 어쩌면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비용 상승 요인을 잡아주면 사실은 그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빅바이콜을 하고 싶은 시그널은
어쩌면 올해 어쩌면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더 강해지고 있지만 네. 당장은 이런 부정적 요인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사실 이게 이제 사실 고민되는 데이터인데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해서 만들어 보니 네. 14년 때는 그 연준 보유 미국채 가중 평균이 한 9.2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 7.5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기 도래가 빨라지니까 자산 줄어드는 속도도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오면은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율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네. 좀 짧은 시간이니까 임팩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유동성에 주다 보니 뭐 국내적으로도 금리도 올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네. 이러한 문제를 가져왔던 소위 코스트 쪽의 인플레가 좀 잡히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물론 미국 중간의 갈등 때문에 각자 생산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네. 문제는 소위 공급망 이슈 때문에 배송 시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ISM 제조 지수가 나왔는데 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의 시각이 나와요. 좋게 보는 분들은 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왔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 좀 더 이게 고민했는데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컨선에 좀 미달했다는 저희들은 큰 관심이 아니었고요. 그 세부 항목 중에서 배송 속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배송 속도가 푹 떨어졌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급망 차질이 좀 완화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비용이 올라간 게 공급망 이슈 때문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배송 속도가 좀 다시 좀 줄어든다는 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공급자 배송 속도가 떨어진다는 건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야? 그렇죠. 아, 그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죠. 아,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급망 네. 배송 속도가 떨어지면 좋은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근데 네. 떨어지면 재고가 좀 늘어야 되고 재고도 쌓아야 되고 신규 주문 우리 수출에 관련 높은 뉴 오더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늘어야 되는데 네. 오늘 이 둘은 재고는 늘고 신규 수출은 줄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니 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저 생각에는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네. 배송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송 속도가 계속 꼬여 있으니까 네. 막 주문은 넣지만 막상 풀린다고 그래서 막 수요가 늘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네, 네, 의견들도 네.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아유 왜 쟤는 자꾸 나와서 저런 데이터 갖고 얘기하냐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의 수출과 관련이 있거든요. 수출이 뭐예요? 전체적 수출 양은 어떤 우리 매출이라 볼 수 있고 네. 무역 수지는 이익이라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12월에 수출이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신문 일면 탑이 사상 최대 수출만 나와요. 네. 우리 20개월 만에 무역 적자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기업이 수출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딱 데이터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해서 수입 증가율은 거의 제가 몇 프로인지 여기 안 적어놨네요. 수입 증가율은 아 훨씬 크게 늘었고요. 네.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수출 수입 증가율이 한 30%대고요. 네. 수출 증가율은 한 16%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입이 왜 증가율이 늘어났을까요? 비용이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즐겨워도 하실 거예요. 작년부터 제가 한 5월 이후부터 현재 이익 기대 수준이 높다. 컨서스는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수출 데이터가. 방금 전 ISM 제조업 지수와 이게 연결을 생각해 보시면 뭐 1년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실적 컨선이 이렇게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그래야 한다고 말씀을 이제 쭉 하셨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좋은 징후예요. 이게 아,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계속 말씀이지만 네. 제목을 정상으로 회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이 데이터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더디게 작년에 진행이 돼서 원래 한 가을쯤이면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제가 뭐 그래야 좀 좋다고 말하려면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반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이지만은 올해는 역상승합니다. 순이익은. 이제는 많이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많은 하우스에서. 역성장이 거의 제 생각에는 9%에서 10%까지 역성장할 것 같아요. 작년에 네이버의 일회성 이익을 좀 생각해야 되니까 14.9조가 있었으니까. 네네. 상장 카카오도 이번에 실적 잘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영되면서 역성장이 나오면 아마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제가 박스권 이유가 기대가 높아서인데 이제 뭐 기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상당히 시장은 아마
운동한 움직이기 좋은 시장이 올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실 때는 원달러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1200원을 자꾸 넘나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원달러도 한 1230원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1230원이요? 그 정도는 보려고 합니다, 다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면 야, 원화가 약해지니까 수출이 늘어날 거다 생각을 하세요. 수출주가 좋을 거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무역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보시면 문제가 뭐죠? 지금 문제는 원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원화가 약해지는 순간 더 비싸게 원재료를 사와야 돼요. 네. 옛날엔 뭐 1달러당 한 1,000원만 줘도 살 수 있었던 그쵸? 거를 1kg에 막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1200원, 1200원. 마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되겠죠. 네. 이번 실적 IT 기업들 벌써 그 얘기를 나오잖아요. 원재료 가격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다 얘기해오던 거니까 이해 가시 원달러가 그래서 또 진전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포트를 어떻게 가져갈까? 저희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고민 중에 굉장히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좀 했더니 좀 약간 좀 싫어하시는 불편해하신 분도 있지만 네. 제가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거든요. 뭐냐면 아크예요. 네. 아, 아크.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아까 제가 맨 처음 그림 되돌려 생각하시면 QT가 시작됐더니 DM에서도 돈이 빠지고 EM에서 돈이 빠지더라. 네. 그러면 올해 QT가 되면 미국에서도 어떤 주동성 공급이 좀 제한되겠죠. 네. 그럼 결국 우리가 뭐 너무나 단순한 공식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줄어들면 성장, 좀 비싼 주식들에 대한 고밸류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걸 다 모아놓은 기업이 아크잖아요. 아크. 네. 아크가 먼저 급락을 시작했거든요. 네. 확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언제 작년 11월부터? 11월부터 무너졌어요. 작년 그러니까 1월 달에 거의 160달러 했던 게 지금 80 그렇죠. 6달러인가 뭐 그렇게 반토막 거의 났죠? 반토막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고밸류 주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의 시간이 더 이어질 수 있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급락을 해서 뭐 하지만 또 처음 시작 전부터 생각하고 상당히 많이 오른 뒤에 뭐 아크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치주가 된다, 성장주가 된다, 금리가 된다 이건 뭐 도식화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비싼 주식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문제는 아, 방금 전에 우리가 시장에 또 화두가 되고 이게 더블 카운팅 이슈거든요. 네. 한국 진수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간에 LG화학에서 우리가 받고 CJ ENM에서도 확인했는데 뭐 자본의 논리에는 사실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법이 제정 안 됐다면 계속 이슈들을 다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물적 분할 같은 거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수익을 내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이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계속. 어찌 기업 입장에서는 욕먹는 건 잠깐이고 돈 버는 건 뭐 영원히 남는 거니까. 오늘 카카오가 뭐 CEO가 물러난다고 이게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상장이. 네. 그래서 이 물적 동시상장 이슈가 굉장히 큰데 아 방금 전에 저 일찍 와서 오늘 참 잘 됐던 게 방금 전에 삼성자산 본부장님 그 들으시면서 아 혼자 하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LG 결국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 들어오는 순간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나가도 100조 얘기하는데 네. 이러면 하이닉스 시총이 현재 90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포트 매니저 입장에서 변화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큰 기금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거 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뭐 상세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소위 수급 이슈도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기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딴 나라가 올라갈 때는 잘 못 쫓아가고 빠질 때는 우리가 더 좀 흔들리는 흐름은 이런 게 다 겹쳐서 지금 1분기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1월 말까지 이런 소위 상장할 때까지는 상당히 소위 이런 노이즈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가뜩이나 성장주 많아서 좀 쉽지 않을 수 있고 거기다가 그쵸. 수입 물가도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제조업들 힘든데 여기다가 이제 IPO들도 작년에 워낙 많았고 올해도 또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는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올해 아마 만약 이렇게 저 얼마 전에 저 유통 담당자 오리나 연구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단도직접 물어봤어요. 올해 쓱닷컴 상장한다 그러죠. 네. 마켓컬리 상장한다 그러죠.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져가지 나머지 유통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만 있나요? 부신사가 상장하면 의류업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대충 한 200조 상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200조요? 네.
아, 정확히 200조가 좀 넘죠. 2100조인데 아. 200조가 상당히 제가 한 250조 정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아. 그건 LG 저 카카오 모빌 같은 거 합산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럼까지 연말까지 해놓으면 240조 250조가 상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희석되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타이밍을 놓칠 수 없는 거죠. 지금 아직은 상당히 시장에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 제가 자본의 논리는 국경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맨날 좋은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네. 이러한 우려들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네. 제가 정상화로 가는 기간이 나오면 또 반전의 시그널이 올 겁니다. 올해 중에. 그래서 이제 IPO 부담 여기다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공모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 네. 솔직히 말해서 시장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나오면 편해요. 네. 솔직히 하락 추세가 너무 명확하면 덜 깨집니다. 그러니까 팔고 쉬면 되니까. 네. 근데 꼭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박스권 변동성 장이 굉장한 프로의 영역이에요. 아. 사는 거는 굉장히 어떤 밸류를 감안한 바이 더 딥 급락에는 밸류를 봤을 때 사는 거고 네. 그리고 올라가는 때도 상당히 제한적 박스권을 보셔야 되는 게 어쩌면 작년 5월 이후에 했어야 되는 전략인데 이제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제가 현금을 좀 늘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주식 다 팔고 쉬냐 그건 하락장이죠. 근데 제가 항상 네. 말씀드린 거는 변동성 장세다, 박스장이다 이 말씀드리는 거는 또 현금을 갖고 있다 좀 그랬을 때 한번 샀다가 요즘 이상하게 시장에서는 매매를 하면 죄악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네. 매매를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네. 시장은 좀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경험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좀 본 거예요. 네. 이런 소위 비추세 시장에서 한국이 어땠을까? 이게 비추세였잖아요. 코스피들 이렇게 옆으로 갈 때. 옆으로 갈 때 네. 어떤 게 좋았나 봤더니 네. 하여튼 반도체가 좋았어요. 우리 반도체가 항상 삼성전자로 도망을 많이 가거든요. 이럴 때는. 네. 아, 특별히 추세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떤 게 좋았나를 보시니까 다른 거는 10% 빠질 때 삼성 15% 빠지면 삼성전자 5% 빠지니까 이걸로 아. 박세희 대표님 뭐 조금 마음에 놓이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같은 거 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꼭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보통 이런 장이 올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목 장세라고 되게 쉽게들 말을 하시지만 네. 이게 뭐 적응하기가 매우 쉽지 않으니 뭐 두 가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급락했을 때 소위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소위 아, 좀 줍죽 아니요 그 지수를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사시던가 아. 급락할 때마다 급락할 때 아니 종목을 할 거면 정말 무슨 뭐 굉장히 일단 밸류가 좀 비싼 주식들은 1분기엔 조심하시고. 그나마 밸류 싼 것들 접근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추세적으로 그쪽으로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논리는 아직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페니와이즈 파운드 플리쉬라고 전에 한번 여기 나와서 말에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런 구간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싸구려 기업이 싼 기업이라고 착하셔도 안 돼요. 아. 싸구려 기업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회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안 좋은 경우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피하셔야 되고요. 네. 사실은 이 종목 선택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엔 네. 여기서 종목을 다 커버리 종목 갖고 하는 수 없어. 좀 이렇게 요약해서 문장으로 제가 적어왔는데 어디 기고한 글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린 인플레로 인한 비용 상승을 가격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네. 최근에 건설 건자재 네. 부분들이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 의외로 뭐 페인트도 많더라고요. 최근 가격들을. 왜냐하면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건설 수요는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미리미리 네. 올리는 것 같고요. 네. 음식료에서도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은 네. 뚜렷한데 우리가 좀 아쉽고 금융주들도 이게 좀 가능한지 대출에 대해서 네.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대표주 대형주와 상관없이 시장 내에 되게 지위가 강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이 많이 되냐면 제가 이제 올해 노를 놓고 본다면 신규 상장주들이 그래요. 문제는. 그래서 숙박업체라면 야놀자가 상장하면 참 야놀자의 네, 네, 네. 파급력이 크겠죠. 뭐 음식료 업종에서도 마켓컬리 뭐 예를 들어서 쓱닷컴 이마트 살 바에 쓱닷컴 사지 않을까요? 네, 네, 이런 네.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하나는 가시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는 기업들인데 이 성장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러티브로는 지금 접근하시면 안 돼요. 비싼 주식들의 특징은. 내러티브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져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사업 영역을 발표하거나 투자가 들어가거나 뭘 M&A를 사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자금 집행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기업들에 한해서 네. 접근하신다면 이게 제가 좀 뭉퉁기로 말씀드리는 거에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 여기서 컴플 때문에 막 강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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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해 이미 그러한 종목군들로 변화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바로 그때가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드디어 이제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네. 정프로님이 정확히 기억하셨어요. 그때 제가 말씀 강조드렸던 거 네, 네, 네. 막상 QT까지 스케줄이 나오면 네. 돈은 빠지겠지만 그때는 주가가 상당히 네. 우려가 많이 반영돼 있겠죠. 그때부터는 우려가 극대화되는 거 아니 그때일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금리에 QT까지 일정이 나올 때 그때 좋은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뭐 답답하고 지루하겠지만 네. 그 긴 투자의 시간을 놓고 온다면 작년 한 5월부터 지금까지 긴 기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왜 윤주호 센터장은 와서 맨날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기간을 네. 우리가 조건이 부합될 때까지 네. 기다리시면 좀 더 유리하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구간이 올해 내에 온다. 저는 오히려 네. 오늘 희망의 소리를 좀 드리러 왔습니다. 아, 오늘은 오히려 희망의. 다만 지금 당장 네. 뭐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지수 바닥을 얼마로 보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들이 QT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스케줄 나왔을 때 만약에 네. 올해 한 9월 정도부터 하겠다. 막상. 그럼 어떨까요? 상당히 시장은 그 우려를 반영해 갈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주가가 상당히 더 흔들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겠죠. 왜 굳이 지금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위 믿음을 갖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보거든요. 네. 투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투자는 믿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환경 속에서 투자를 언제 시작할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왔어요. 이제 지수에 상관없이. 근데 그렇다고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대신 네. 여기서 실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페니 와이즈 파운드 플리시. 그러니까 싸구려 기업들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좋은 기업을 골라내셔야 되는데 좋은 네. 기업의 조건은 아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뭐 계속해서 저희 이베스트 리서치를 활용하시거나 뭐 저희와 대화를 하시거나 뭐 또 많은 분 좋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네네.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 주시겠죠. 그런 기업을 좀 잡는 기회로 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잡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이미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현금 비중을 어떻게든 좀 늘려놓는 게 좋겠죠. 그 말하면 또 오늘 똑같은 얘기한다고 싫어들 하시니까 제일 더 위험한 사람이 있죠. 지금 금리가 움직이고 레버지 네.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강이 있다고 쳐요. 저 강을 건너가면 네. 너한테 포상금으로 돈을 주겠다 했다 쳐요. 네. 근데 강의 평균 수심폭이 1m밖에 안 돼요. 네. 너도 나도 뛰어들겠죠. 그렇겠죠. 근데 강을 뛰어넘는 사람, 강을 넘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평균이 1m잖아요. 아. 어떤 것은 3m도 있을 수 있고요. 중간중간 물의 회용들이가 나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장기 투자가 연간으로 5%씩 평균 상승률이 올라왔다 돌을 번다고 착각하시는데 회용돌이 수용돌이 구간이나 좀 깊은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만약 6%짜리 금리를 쓰고 있었다면 그것도 파산하는 거예요. 아, 익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네.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원하는 거는 어떤 구간에서 리스크를 상당히 통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스크 레벨을 보면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쩌면 시장의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는 그러한 소위 레버리지 사이클들이 상당히 공포 속에 들어갈 때 그때가 아마 기회 아닐까. 그것도 또 하나의 시그널로서 좀 기다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뭐 명쾌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완벽하게 진짜 뭐 급하게 말씀드려서 또 말 너무 빨리 아닙니다, 한 것 같아요. 예. 감동이었어요. 예, 애누리 없이 명쾌합니다. 네. 오늘은. 예, 그래서 저는 아니, 정말 좀 오해만 말씀 좋겠어요. 뭐 네, 박대민이 굉장히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빨리 콜을 안 하게 될줄 몰랐어요. 11월쯤 할줄 알았는데 어쩌면 굉장히 버티는 상황 투자자들이 네. 버티는 상황이 카카오 같은 것도 버티다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좀 왜 이렇게 좀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욕먹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장이 빠진다가 아니라 네네. 내가 다음 기회가 왔을 땐 비싸게 사더라도 보다 그런 기회가 올 거냐 그러면 확실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화로 가는 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경상화로 가는 길이 한창 순탄하게 안 가더라고요. 2년 동안 진행됐던 걸 한 번에 반영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상당히 현금 네. 비중을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레버리지는 줄이시고 네네네. 현금 비중은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네. 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1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됐는데 이 친구가
지금부터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또 8만 원, 7만 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이 상황이라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감안을 해두고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만약에 그대로 다시 올라가면 뭐 다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현금화를 안 해놨다면 그 7만 원, 6만 원 떨어질 때 전혀 이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 그런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장문의 글을 보내신 분이 연말에 한 두 분 계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뭐 좋게 보내신 분도 있었지만 좀 안 좋은 걸로 보내신 분이 뭐 할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장기 한국 증시가 레벨업 안 되는 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이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당황스럽다고요. 무슨 영향력이 이렇게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주식 그 여의도 사람들의 문제다. 아 여의도 네, 금융인들의 문제다. 단타만 종용하고 뭐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데 네. 주식을 사서 사업하는 마음으로 사면 참 행복한 말이죠. 저도 그걸 꿈꾸죠. 저도 한 네. 워런 버핏 좋아하고 뭐 피터 리치 누구보다 좋아하고 저도 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 그림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만약 이때 대한항공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지금?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없어진 기업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이걸 잘 조절하면 된다 말씀을 하세요. 포트폴리오 한 10개로 분산해가지고 이거를 종목을 넣었다 뺐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또 미국처럼 저렇게 마냥 가지도 않고 우리는 박스권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항상. 네. 박스권이 긴 줄 왜 하냐면 네. 박스권 때 고생을 했으니까 알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항상 좋은 기회는 좀 박스권에서는 정말 바이더 딥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러다 위기 왔을 때 한번 주식 열심히 하고 한국준 씨가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 근데 여의도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단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본질적인 여러 문제들인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로 뭐 좀 변명 아닌 변명을 네. 하고 너무 저희들을 좀 비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정성스러운 악플러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멘붕이었어요 사실 그때. 아니 뭐 윤선. 네. 아, 아니, 오늘... 좋은 것도 있었죠. 막 저한테 글을 네. 좋게 편지도 보내고 네. 이런 분들 많았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아, 너무 절절했거든요 문장이. 네. 아 많은 분들이 교통받고 있고 네. 나를 좀 알았죠. 네. 근데 뭐 그 좋은 마음 갖고 계신 분들 훨씬 더 많으실 텐데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뭐 좀 덜 네.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이후로 윤센터장님의 팬들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좀 악플러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진짜? 네,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한 저녁 시간이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